네, 오늘은 코타로 오시오의 체리 블라썸 타임, 벚꽃 필 무렵이라는 노래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프로를 사용해서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첫 마디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굳이 코드로 따진다면 자기 왼손에 D코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박씩 끊어서 연주를 해보면 엄지는 4번이고요.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를 엄지로 올려주시고 1번 줄에 있는 2번 손가락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왼손의 움직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빼주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합쳐보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마디에서는 이 3을 엄지로 끌고 가든지 네, 이런 스타일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엄지를 두 번 이용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과 1번 손가락 혹은 2번 손가락을 사용해서 이렇게 연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앞에를 저는 이 손가락이 편하더라고요. 3을 3으로 잡고 여기 1번 줄에 2를 1번으로 잡는 게 저는 편하고요. 다시 엄지 올리고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여기 있는 손가락이 하나 위로 올라가 주세요. D 코드 모양에서 그럼 여기 이제 2로 만들어주고 네, 이런 식의 연주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연주법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이고 여기는 3번 손가락 사용을 하셔가지고 아이고 자, 여기에서 핵심은 엄지가 6번도 도와주고 4번도 도와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3은 이미 다음 3을 눌렀죠? 네, 3을 누른 상태이기 때문에 1번 손가락 눌렀던 이 녀석만 한 줄 아래로 내려오면 D 코드의 애드 나인 모양이 되는 거죠. 1번 줄 뺐으니까. 그래서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두 개를 이렇게 가도 좋고 아래로 가도 좋고 저는 발에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트로 한번 다시 보면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인트로를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